자,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6월 2일입니다. 하루 건너뛰고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올해 공무원 12,000명 더 뽑는다. 뭐 지난 며칠 전 기사에도 며칠 전 신문에도 있던 내용인데, 6,470원인 최저임금 매년 15.7%씩 올려 3년 내만 원으로. 주당 법정근로 68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법 개정 추진. 타당한데, 사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고 법정근로 시간을 줄이면 사실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해도 안녕하세요.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해도, 그러니까 적은 시간 동안 일을 해도 적어도 지금보다 적은 돈을 받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 균형, 그 평형점을 이제 정부가 찾아가는 모양인데, 조선일보는 뭐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 미국,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뺄수 있다 시사. 넘어갑시다. 국정원장, 국내 부처, 기관, 담당관 폐지. 서운 이야기입니다. 꼭 신임 국정원장은 이제, 서운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임 국정원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임명장 수여식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이버 뉴스에 이제 비판, 그러니까 반대 그게 없다고 합니다. 전부 다 찬성이라고. 국정원 새끼들이 계속 이제 여론조작했다는 거죠. 자, 이면입니다. 원자를 갖게 문재인 정부 일방적 탈원전은 제왕적 조치다. 제왕적 조치야. 표현도 일부러 그렇게 족같이 골려놨냐, 새끼들아. 자, 넘어가겠습니다. 3면입니다. 정규직 전환 약속한 정부 채용 방식은 노사가 알아서 정하라. 소상공인 만 원이면, 최저임금 만 원이면 3년간 36조 늘게 돼 가혹하다. 노동계 반발 때문인가 청와대 일자리 수석 내정 철회. 안현호란 사람 이야기인가 본데. 난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흉씨 안녕. 사드, 사면입니다. 사드 레이더 가동 중. 한국 국방 말에 문 대통령 놀랐다는데, 뭔지 모르겠네. 사드 내기 그런 게 있었습니까? 파문에 한민구 국방 청와대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다. 이번에 좆되지 않을까요, 쟤들? 오면입니다. 두 형이 한국전 참전한 더빈. 내가 한국 산다면 많은 사드 원할 것이다. 뭐 재밌는 기사가 없네요. 앞에 노동 얘기들은 좀 중요한데. 자, 6면입니다. 국정원 3차장의 서운 라인 남북회담 전문가 발탁. 야삼당 일제히 김상조 강경화는 낙마시키겠다. 8면 공무원 12,000명 늘리면 15조 더 든다. 향후 30년 동안입니다. 사대강과 이명박 그 쥐새끼가 이제 그 뭐예요? 뭐 자원외교 그렇게 한다고 이제 쏟아부은 돈이 수십조, 40조 정도 되나요? 그거에 비하면 이거는 굉장히 건전한 재정 아닌가요? 설령 15조가 더 든다고 할지라도 말이지. 자, 문 정부에 화난 한국당, 대통령 주도 여야 정 협의체 불참. 자, 신면입니다. 부실 보고서 한 장에서 세금 먹는 괴물이 달리기 시작했다요. 세금 먹는 괴물은 의정부 경전철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적 적자가 이제 3,600억이라 그러죠. 의정부에서 그걸 감당할 수 있냐? 당연히 없지. 12면. 보호 열리자. 보라는 거는 이제 그 사대강 관련한 이야기죠. 환경단체는 환호, 농민은 한숨. 자, 넘어갈게요.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볼 기사가 없네요. 14면 이런 기사 있습니다. 녹음의 숲에 갇힌 강의실. 학생이 정치 발언 녹음에 언론사 제보까지 교수들 노이로제. 학생들이 병신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원래 대학생들 쓰레기잖아, 그죠? 나도 쓰레기였지. 님들도 쓰레기임. 16면입니다. 고교 학점제 수업 참여도 높지만 소규모 학교에 적합. 원래 이제 비겁한 게 학생들이기 때문에. 18면은 뭐 미국 관련 소식 하나 있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볼만한 기사가 하나도 없을까?
오피니언이나 볼까요? 오피니언입니다. 38면. 정유라는 정말 철부지일까? 사회부 기자가 쓴 글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정 씨와 그의 어머니 최 씨는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주인공들이다. 그러나 이들을 볼 때마다 과연 그럴 만한 인물들에게 이 나라가 휘둘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그런 정보를 맡는 게 조선일보 새끼들 아닌가? 그 최현진 사회부 기자님, 그렇지 않나요? 씨발. 전임자 욕하면서 닮아가는 문정부. 요 박정훈이라는 새끼가 쓴 칼럼인데 오늘 논설위원입니다. 부제가 이렇습니다. 정경 유착 깬다며 일자리 팔 비틀기, 불통 청산한다며 재계 입 틀어막기, 전 정권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예, 그렇답니다. 아, 읽을 가치가 없다, 정말. 기사들이 읽을 가치가 없다. 39면 요건 좀 나을 겁니다. 386의 나라라는 건데, 문화부장이 쓴 글입니다. 이 양반은 아마 볼만하지 않네, 그렇게. 아무튼 뭐386 관련한 이야기고요. 사설입니다. 결국 나온 한국이 원치 않으면 사드 빼겠다. 자, 석연치 않은 청와대 수석 내정 취소. 최저임금 1만 원, 영세 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 네, 조선경제는 뭐 읽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일자리 정책 가지고 지랄하겠죠, 그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저걸 읽는데 6분이나 썼구나. 7분. 한국일보 보죠.